자, 저기서 우회전 설명 한번 합니다. 앞에 차량 신호가 적신호면 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돼요. 네. 일시 정지를 하는 거는 4개의 바퀴가 1초 동안 정지를 하고 좌우 사람이 없거나 안전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우회전은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적신호죠? 그럼 일시 정지 앞에서. 자, 초록불임 정지 안 해도 돼요. 네. 서행으로 가면 돼요. 정지 안 해도 됩니다. 네. 천천히. 자, 이 정도면 180도 돌리고 좌우 살피면서 필요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여기 횡단은 초록불이죠? 네. 사람 없기 때문에 가도 되는 겁니다. 네. 자, 방금 180도를 언제 돌렸냐면 운전자 시점에서 요 노란 선 보이죠? 네. 요 노란 선이 저 삥 돌면서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꺾이죠? 네. 저쪽 꺾이는 요쪽에 요 노란 선이 안 보일 때. 아,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자, 우회전은. 자, 앞에 적신호가 없죠? 네.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15km 미만으로. 자, 보세요. 횡단보 사람 없고. 자, 저쪽에 꺾이는 부분. 저 꺾이는 부분이랑 여기 끝에 한번 180도. 그리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예요. 네, 몇 번 해보면 감을 잡을 거예요. 네. 자,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자, 이 30 미만이죠? 네. 그럼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네. 30km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브레이크 쓰는 거고. 네. 자, 저기서 또 한번 우회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신호죠? 그럼 아까 네. 제가 일시정지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일시정지하고 제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네. 하는지.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사람도 서 있네요. 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중립 안 넣어도 돼요. 네. 이거 좌우 확인하고 안전해지면 출발. 아, 네. 네, 알겠죠? 그리고 180도 돌리고, 자, 보세요. 왼쪽 보는 거 보이죠, 선생님? 네. 자, 보고, 자, 오른쪽 보고, 없죠? 네. 진행하는 거.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우회전은 무지가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상황 보고 안전하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우회전. 여기 빨간불이죠? 네. 여기 교통섬이 따로 있죠, 여기. 네. 요거는 빨간불하고 영향을 안 받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서 있으면 정지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아까 여기 카니발 서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서 있을 필요가 없고, 도로가 따로 있죠? 여기 왼쪽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 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네. 왼쪽 보고, 만약 차가 온다. 차가 계속 오고 있네. 못 나가네. 그럼 여기는 멈춰도 되는 곳이야. 아, 네. 어차피 도로 연결 안 돼 있죠. 네. 연결된 데는 멈추면 안 되죠. 네. 여기는 멈춰도 되는 곳이야. 멈추고, 중립 놓고 있다가, 차가 안 오네. 이제 안 온다. 오케이. 출발. 이렇게. 아, 네. 이해됐었죠? 네. 멈춰도 감점 안 주는 곳입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 이건 좀 무리하다 그러면 멈추시면 돼. 네. 알겠죠? 이제 본인이 운전합니다. 제가요? 계속 내가 가르켜. 아, 네. 목 아파 죽겠구만. 자, 내려서 뒤로 들어오세요. 네.